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끝까지 믿고 승리를 믿고 기다려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팀이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긴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안 좋지만 어제 오늘 이겨서 좋은 기운으로 앞으로도 성적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오늘 승리를 또 우리 부모님께 전달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일단 우리 부모님께 또 반대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부모님께 무엇을 선물하실 건지 궁금해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과연 어떤 것을 선물하실 건가요?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고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요, 여러분, 오늘 승리가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늘 선물, 우리 승리를 선물해드렸기 때문에 부모님들 분명히 지금 좋아하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정말 오랜만에 완봉승을 했습니다. 아, 혹시 본인이 얼마만에 완봉승인지 알고 계시나요? 5년 만에. 5년 만에 완봉승입니다. 네, 5년 만에 완봉승입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멋진 활약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떤 점이 조금 고쳐졌거나 바뀌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변화가 있었나요? 뭐 고쳐진 건 없고, 그냥 뭐 제가 솔직히 구인원이 작년에가 더 좋았는데 제가 뭐 FA나 뭐 이런 부담감 때문에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멘탈적으로. 그런데 올해는 뭐 그런 걸 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윤성환 선수 계속해서 응원해 주실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유현진 선수가 완봉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나도 완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지요?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네. 야, 일단 그럼 지금부터 오늘 MVP 우리 윤성환 선수의 쌀머리를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팀을 보여준 우리 윤성환 선수와 함께 있고요. 우리 윤성환 선수가 사인을 끝난 대로 팬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